안녕하세요, 쿠네입니다. 업그레이드된 레뷸라 4세대에 올해 초 새로운 컬러를 지원받았으나 이제야 리뷰로 인사드립니다. 쫀득한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으면서도 아주 가벼워서 너무 만족한 제품입니다. 작년에 출시됐을 때부터 아주 잘 신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육질같이 든든함이 느껴지지만 이 덩치에서 나오기 힘든 가벼움을 갖췄습니다. 이러한 근육질 같은 느낌은 웨이브컵에서 느꼈던 느낌과 비슷합니다. 기존의 레뷸라 시리즈와 비슷한 실루엣을 갖긴 했지만 더욱 날렵해진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곡선이 아주 좋고 어퍼 양각 무늬의 강렬함과 모렐리아를 닮은 뒤꿈치 디자인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미즈노의 기술력인 부드러운 천연 캥거루 가죽 가공 기술력과 방수 코팅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아끼기 위해 신진 않았지만 코팅이 정말 엄청납니다. 어퍼 표면의 굴곡은 천연 가죽과 내부 소재 사이에 사용된 메모리폼 시트 모양이며 기존의 시티 프레임을 완전히 변경하여 볼터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면적을 더욱 넓혔습니다. 기존의 레뷸라는 뒤꿈치 부분이 다소 단단했지만 이번 레뷸라 컵은 새 것을 만져보기만 해도 아주 부드럽고 쫀득, 쫄깃함이 인상적입니다. 인사이드 부분에 FT 그립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능은 퍼스트 터치 그립이라는 의미이고 인사이드 부분에 끈적한 특수 코팅 처리를 해서 공을 트래핑할 때 더욱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와 몸을 풀며 트래핑할 때 그 끈적함이 잘 느껴졌으며 실제로는 패스할 때보다 확실히 트래핑을 할 때 그 효과가 잘 느껴졌습니다. 인조잔디에서 사용함에 따라 때가 타곤 있지만 그 효과는 잘 유지됩니다. 저는 평소 270mm를 신으면 대체로 잘 맞고 바깥 발볼이 넓은 편이며 내측 발볼은 거의 일자 형태로 넓지 않습니다. 레뷸라는 2, 3mm 정도 작게 출시됐습니다. 처음엔 정 사이즈가 딱 좋았는데 신으면 신을수록 발에 너무 딱 맞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5mm 큰 사이즈 구입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즈노 축구화라고 해서 발볼이 항상 넓은 것은 아니지만 이번 레뷸라는 바깥 발볼은 딱 맞고 내측 발볼의 공간이 약간 남는 것으로 봐서 발볼이 약간 넓게 설계되었습니다. 레뷸라의 좋은 만듦새는 내부 소재에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미끌림 방지 테이프 대신 인조 스웨이드를 내부에 쫙 둘렀습니다. 발이 축구화 안에서 헛돌지 않도록 하는데 인조 스웨이드 소재가 아주 좋지만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음에도 200g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레뷸라 컵은 내장형 힐 카운터를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심플한 모습이고 뒤꿈치가 닿는 부분의 실루엣은 모렐리아 시리즈를 닮았습니다. 뒤꿈치의 높이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 높이 이상의 부분은 아주 부드럽게 제작되어 뒤꿈치 움직임이 아주 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 소재와 마찬가지로 인조 스웨이드 소재를 뒤꿈치 전체에 사용했고 차이가 있다면 약간 더 마찰력이 좋은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뒤꿈치를 압박하는 강도는 보통 수준이며 뒤꿈치 들썩임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첫 착용 시에도 뒤꿈치가 까지지 않는 푹신함이 특징입니다. 미즈노 일본산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논슬립 인솔이 사용되었습니다. 타브랜드는 최고급 제품에도 논슬립 인솔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비해 아주 좋습니다. 논슬립 양말을 신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마찰력이 좋고 양말과의 밀착력이 좋아서 축구화를 벗을 때 양말에 딸려 나오기도 할 정도입니다. 쿠셔닝이 조금 더 좋은 소재로 인솔이 변경되었지만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어퍼는 완전히 변경된 것에 비해 아웃솔은 기존 레뷸라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형 스터드가 사용되었고 길이와 크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중앙 부분엔 턴동작을 도울 수 있도록 3개의 원형 스터드가 배치되었고 순간적인 접지력을 위해 엄지발가락 아래에 작은 일자형 스터드가 1개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깥 측면은 가장 큰 힘을 받기 때문에 내구성 강화를 위한 타원형 스터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 중앙 부분엔 디플렉스 그루브라는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턴동작을 할 때 그 가속을 도와줄 수 있도록 발바닥을 받쳐주는 기능입니다. 뒤꿈치에는 당연히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기 때문에 심지가 적용된 타원형 스터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터드의 길이는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이고 인조잔디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미드필더를 위한 컨셉이지만 모든 포지션에 추천합니다. 편안하고 푹신한 볼터치감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신어보시길 권합니다. 상세 리뷰는 블로그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사용 후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